자, 요즘에는 수술비 보험, 특히 9월 달에 정말 풍성하게 보장금액이 업업 되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지켜볼까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수술비 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수술비 보험인데요. 자, 9월달 들어서 수술비 보험이 정말 풍성해졌습니다. 특히 H생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누적 합산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단독적으로 100만원,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H화제죠. 더블디레고, 보랑나비, 네, H화제에서도 질병수술비가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누적 합산해서 2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엘사 생명이에요. 치아보험 쪽으로 유명한 엘사 생명도 9월달 질병수술비가 한시적으로 100만원,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질병수술비가 5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200만원이건 누적 상관없이 단독적으로 누적 없이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엘사생명 질병수술비는요,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 50만원, 상급 종합병원 통원이나 입원할 때 수술비 50만원, 합산해서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엔사 손해보험이에요. 엔사 손해보험은 가성비 워낙 저렴하기로 유명하죠. 물론 가입할 때 심사 기준이 좀 까다롭지만 그래도 가입하고 나면 보험금 지급이 정말 잘 나오는 엔사 손해보험에서는 20세까지는 질병수술비 단독적으로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20세가 넘으면 3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지만 어린이보험 끝판왕 20세 전에는 100만원까지 질병수술비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H손해보험이에요. H손해보험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은행이죠. 자, H손보 같은 경우는 질병수술비가 5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하지만 종수술비가 1종은 36만원, 2종은 72만원, 3종은 240만원으로 비관여수술,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이런 1종부터 3종까지 높은 한도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에치손보 질병수술비 50만원과 종수술비 매회 반복지급 또 생보약관, 임시출산, 제왕절개 요시금 치액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에치손보 쪽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엔사 손해보험에 20세 전에 질병수술비 100만원 나오는 회사는요, 일단 종수술비가 매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임시출산 요시금 제왕절개 치액 생보약관도 같이 보장이 되는데요. 1종은 30만원, 2종은 90만원 아주 파워풀하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20세 전에 대장 용종을 제거했으면 질병수술비 100만원, 그 다음에 2종수술비 90만원, 합산 19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종수술비 높은 쪽은 N사 혹은 이게 H손보로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D사의 수술비 보험 끝판왕 1종은 3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1종 30만원이 적어 보인다고요. 타사는 벌써 20만원으로 다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10만원 더 올라간 30만원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2종 같은 경우는 50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3종은 300만원, 특히 5종 같은 경우는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될 수 있지만 5종 물론 보장받기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종 2천만원 넣어도 보험료가 2천원밖에 안 되는 반값 보험료로서 매우 가성비 좋게, 또 거기다가 질병수술비는 40세까지 50만원 매회 반복적으로, 또한 생보약관에 대해서 임시출산 제왕절개 치액 요시금 체외충격파 이 모든 게 매회 반복지급으로 50만원까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저 보험망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간 저평가된 M사 손해보험이에요. 메리츠 아니에요. M사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수술비가 무려 1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질병수술비 상급 종합병원 50만원, 거기다가 종합은 20만원, 그리고 백내장 제외는 50만원, 토탈 12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점. 또한 1호종 수술비에서 1종은 20만원, 좀 저은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2종에서는 무려 100만원, 3종에서는 2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회사의 브랜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M사 손해보험도 종수수비와 질병수수비 아주 파워풀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각 회사별로 가장 장점만 살펴서 질병수수비 역대급 높은 한도와 종수수비 생보약간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는 그리고 한도 높은 쪽으로 저 보호망이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병은요. 질병수습이 종수습이 사고의 곰탕 우려먹듯이 매번 보장받자 보장!